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고쳐 만져도 되나, 이게? 아니요, 아니, 아니, 마! 만져도 안 되나? 아니, 발라다, 다 발라놨는데 뭐 하는 그래요? 거야? 신기하네, 이게. 아, 누구세요? 예? 누구세요? 신기해. 고치업스를 처음 보시는? 그러니까, 야, 이게 하지 말라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겨울철에 흔히들 실수하시는 왁스코팅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자자자. 지금 이렇게 봐도 잔사가 많이 남지? 네. 뭐지? 맞아, 여기도 뒤집어가지고 여기도 고치악스를 좀 닦아봅시다. 빡빡 좀 닦다 보면은 사실 이거 맞는 거예요? 아니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좀 빠르게 닦아보긴 했는데 겨울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보다는 사실 잘 모르시는 내용이죠. 겨울철에는 사실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 저녁이에요. 저녁에. 근데 많은 분들이 저녁에 세차를 좀 즐기신단 말이에요. 퇴근 후에 즐기시거나 저녁이나 아침에 세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뭐 스마트폰 이게 뭐 날씨 어플을 딱 이제 보다 보면은 뭐 온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날의 강수량도 있을 것이고 강수 확률도 있고 그 밑에 이제 습도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한 70% 이상이다 할 때는 왁스 작업에 잔사를 좀 남깁니다. 아무리 같은 왁스여도 같은 도장면에 같은 차량이었더라 하더라도 습도에 따라서 결과물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습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습도. 자, 지금 이 상태로 고치악스가 있고 뭐 액치악스도 지금 발라놨어요.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세차하시는 분들이 바로 고치악스 바르고서 레이어링을 바로 할래? 라고 해서 한번 덧뿌리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닦다 보면은 지금만 봐도 물론 이 제품이 조금 헤이즈가 좀 많은 제품이긴 하다만은 잔사들을 많이 남겨요. 그쵸? 뭐 이런 제품도 있고 SiO2가 많이 함유된 유리막 관리제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세알람에서 많이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제품 중 하나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뿌려보면은 SiO2 함유가 높은 애들은 또 더 남긴다고. 이게 더 심하지 저 잔사가. 이렇게 가볍게 닦아주면은 사실 살짝 잘 닦였네. 아, 여기 남았어, 위에 윗부분. 아, 그러네. 그렇지. 좋아요. 이렇게 고농축 제품들도 마찬가지. 사실 자동차에 사용되는 왁스나 고치악스 혹은 뭐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글레이즈까지 헤이즈, 잔사를 많이 남기는 증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뭐 저 제품을 저렇게 쓰면 저렇게 남지 혹은 저런 날씨 쓰니까 저렇게 남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좀 과장되게 오늘은 일단은 표현을 좀 할게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될 거는 정보만 알아가시면 되니까. 그렇죠. 오늘 습한 날이라 해가지고 습한 날에 좀 촬영을 하려 했는데 예보에 없던 비가 내리네요. 습한 날을 골랐는데 왜 비가 오고 있냐고. 아, 근데 더 좋은 거 같아. 자, 습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습도가 뭡니까? 습도. 자, 습도란 간단하게 이 공기 중에 물방울들이 같이 있어서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뭐요? 뭐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다. 이 공기 중에 이 물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날이 습도가 만든 날이다. 우리가 만약에 빨래를 하고 나서 집에서 빨래를 말릴 때 빨래가 마르면서 수증기를 계속 이렇게 내죠. 그 안에 방 안에 습도가 가득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80에서 90%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날 자동차에 이 표면에 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근데 지금은 진짜 있네요. 빗방울이. 근데 지금 비가 조금씩 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물기가 이렇게 자동차 표면에 있는데 왁스를 작업한다. 그리고 어차피 난 타올로 닦을 거다 하면 닦일까요? 네. 네, 닦이죠, 당연히. 근데 이런 헤이즈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심하게 남는 거지. 자, 조수님 들고 해주세요. 예. 자, 요런 잔사를 흔히 보고. 이건 좀 과해요, 사실. 이건 과한데. 물기가 애초에 있다 보니까. 정말 엄청 습한 날에는 진짜 이게 좀 더 많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좀 닦자, 이거 좀. 저 잔사. 아니, 타올 지나갈 때마다 생기는데요? 왠 줄 알아요? 습하니까요. 네, 맞아요. 도장면에 계속 앉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왁스를 뭐? 유기물. 제가 쉽게 설명, 유기물, 무기물 이걸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물과 기름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거를. 고치악스 사실 기름기가 있잖아요. 지금 저 미끌미끌 거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물과 기름은 섞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물이 먼저 도장면 위에 앉아있는데 그 위에 기름기를 뿌린 다음에 막 이렇게 움직여준다. 쉽게 말해서 물이랑 기름이랑 섞이지가 않잖아요.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왁스 코팅제는 SiO2가 많이 들어간 그런 고함량된 코팅제들은 그만큼 더 경화 시간을 필요로 해요. 도장면에 바짝 달라붙어서 하루 정도 도장면에 계속 이제 방어막을 칠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밑에 물이 계속 있으니까 방어막을 칠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렇게 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오케이. 타월에도 한번 뿌려볼게요. 타월에도 뿌려보면은 잔사를. 선생님 없어지는 거 맞죠? 네 차라, 네 차라 걱정돼? 네. 다 없애줄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아마도. 이렇게 되면은 절대 안 없어집니다. 아니에요. 없어져요. 타월에 뿌려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수증기, 그러니까 물기들이 도장면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타월에 먼저 뿌리나 여기다 먼저 뿌리나 결과물은 계속 잔사는 조금씩 남기면서 간다는 거. 그런 분들도 계셔. 그냥 제가 저번에 뭐 유리막 관리제를 처음 발라놨어요. 새알람 영상 보니까 새알람 영상에서 이거 하나 사면은 한번 뿌려주고 오 깜짝이야 놀라라 죄송해요. 그 다음에 또 작업해주면 레이어링이 가능하다 해서 오늘은 레이어링을 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차 위에 코팅막이 있으니까 수증기 상관없이 그냥 발라도 되지 않나 라고 하는데 자연은 못 이깁니다. 아 자연은 이길 수 없지. 어쨌든 걔는 계속 조금씩 남겨요. 카메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나온 이런 잔사도 분명 보이겠지만은 카메라로 안 보이고 측면으로 봤을 때 저거 왜 저래 하는 그런 잔사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홀로그램처럼. 그치. 점점 안 보였다가 올라오기도. 아,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해요. 저 특히 고체나 같은 경우에는 에멀전 타입들은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 무락스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확인 못하고 지나갔다라고 보는 게 낫죠. 거의. 우리가 세수를 했어요. 클렌징 다 했어요. 다 닦아놨잖아요. 세수를 잘하고 물기가 있는 상태로 로션 더하기 선크림을 짜서 바로 바르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너무 싫다. 물기가 있는데 선크림을 아무리 발라봐야 어떻게 선크림이 다 뺄 거 아니에요. 주변에 하얗게 막 이마에 다 묻고 막 이렇게 막 희석되고 막 물기 제거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로션 바르고 로션이 살짝 스며들었을 때 그때 선크림 바르는 게 화장이 잘 먹겠죠? 자 그러면 이거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또 자 갑니다. 자 저쪽 가서 설명할게요. 아 나 이쪽으로 왔잖아. 자 타월을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잔사가 남을 때는 아, 웬만하면은 뭐 같은 재질의 새 건조한 타월 하나 있으면은 뭐랄까요 좀 닦아주면 당연히 닦이겠죠. 근데 좀 털 있는 걸 사용해주면 조금 더 쉽게 좀 걷어낼 수가 있기는 해요. 얘가 지금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뒷면 보여주세요. 자 이쪽면이요. 얘가 이 왁스를 선택한 이유가 이거예요. 약간 이렇게 보이거든요 쓴 자국들이. 너무 축축할 때까지 사용을 하고 계신다 하면은 잔사도 남기는 건 당연하지만 왁스를 계속 남기고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을 바꿔서 사용을 해주시다가 새로운 타월을 이용해서 맞아 2차 버핑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애초에 적당량만 뿌리시는 게 좋고요. 난사 한 번만 해주세요. 난사 좋아요. 아 그냥 이거 안 해야겠다. 그럼 이렇게 내버려두지 뭐. 알았어. 살짝만 한번 갖다 주세요. 자 하나 자 이렇게 둘. 됐어요. 예를 들어서 과하게 설정이니까 자 지금 이게 과연 그냥 잔사일까요? 아니면 왁스 남은 것들일까요? 왁스가 남은 거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은 왁스를 또 걷어낸다. 그래서 여기에 또 계속 묻는다. 묻으면 묻을수록 또 잔사 처리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습한 날에는 적당량과 웬만하면 타월 두 장 이것만 기억해도 웬만한 잔사는 안 남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시간이 나서 유리막 코팅이 새알람에서 본 거 그거 발라보고 싶다. 오늘 날 잡고 한번 해보겠다. 오늘 뭐 철분 제거하고 페인트 클렌징 다 하고 진짜 도장면 한번 다 뒤집어 엎은 다음에 강력한 유리막 코팅제를 바르고 싶다. 가능할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가능하긴 해. 가능하긴 하지. 근데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처럼 왁스들이 계속 뜨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습한 날에는 왁스 작업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면 사용을 하시더라도 정말 소량만 아니면 습식 코팅제를 가지고 계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좀 습한 날에 사용하면 그래도 효과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뿌리고서 코팅하고 그냥 드라이 타월 하고 집으로 가시는 거죠 바로.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집에다가 딱 세우고 분명히 내가 세차장에서는 다 닦았었는데 잔사를 다 없앴는데 집에 가니까 남았다. 그래서 타월 갖다 좀 닦아보니까 안 닦인다 하면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뿌려서 닦아요. 그렇죠. 왁스를 다시 한 번 더 뿌리고 부위에 닦아주면 없어진다는 거. 습도에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밤에 나오셔가지고 여유 있게 세차를 하신다고
작업을 하시다가 더 고생을 하시는데 무한버핑 하다가 집에 가시지. 지금 이렇게 그냥 물만 있어도 물만 이렇게 해도 잔사 남기죠. 보이죠? 남지. 그죠? 이 물기인데 빗물이긴 하지만 아무튼 쉽게 작업이 될까요 이게? 쉽게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관리하기에 습도도 생각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된 나라다. 오늘은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에는 더 좋은 혹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